자, 이번에는 그럼 양구에서 온 소식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을 예술의 세계로 안내해드리려고 하거든요. 네. 그렇다면 경윤 씨 혹시 추상화 좋아하세요? 추상화. 추상화는 굉장히 추상적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난해하다라는 미술인데 네. 제가 좋아할까요?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마 경윤 씨처럼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거든요. 네. 그런데 알고 보면요. 이 추상화가 그렇게 어려운 예술만은 아니라고 하거든요. 여러분들 예술의 길로 안내하겠습니다. 양구 박수근 미술관도 함께 가보시죠. 멀고도 어려운 그 이름 예술. 진정한 예술이란 무엇일까? 고정관념을 깨고 나만의 예술 세계를 마음껏 펼쳐보는 열흘간의 특별한 여행. 황재영 화백과 함께 예술 캠프를 떠나보자. 양구에 위치한 박수근 미술관. 오전부터 꽤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다. 단체 관람이라도 오셨나 했는데 알고 보니 요즘 박수근 미술관에선 이색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 중. 입구에서부터 황재형 화백이 반갑게 맞이한다. 일반적인 캠프, 미술 캠프가 아니고 참여자들이 생각하고 또 토론하고 그 내용들을 공유하고 실제로 행동을 통하여 그림으로서 예술로서 표현하는 일반적인 다른 캠프들과는 큰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고흐라고도 불리는 광부화가 황재형. 제1회 박수근 미술상의 수상자이기도 한 그는 직접 광부가 되어 탄광촌에서 생활하며 삶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화폭에 담아낸 민중화가다. 그에게 예술은 삶 속에 있는 것. 황재형 화백은 태백 미술연구소를 세우고 사람들에게 예술을 캐내는 방법을 가르치는 예술 캠프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참여하고 있는 수강생들은 모두 성인, 비전공자가 대부분인데 내용이 너무 어려운 건 아닐까? 하지만 황재형 화백은 일상이 곧 예술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일상 속에서 우리의 주변을 그러니까 삶의 공간에서 가져지는 그 어떤 이미지들을 자기대로 구성해 보는 면으로 구성해 보고 그것을 작업하는 거죠. 그려보는 거죠. 이미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물들이 예술. 단지 그동안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인지하지 못했을 뿐 시선을 조금만 바꿔서 바라보면 익숙함 속에 숨겨져 있던 새로움이 보인다. 서로의 시선을 공유하기도 하면서 시야를 더욱 넓혀가는 수강생들. 이게 면 제대로 잡은 겁니까? 되게 맛있다고 생각합니다. 잘했어요. 정답은 내 마음속에 있는 거죠. 예전에 사진을 찍을 때는 대상만 보고 찍었거든요. 그런데 이 색연 공부를 하니까 어떻게 면을 할애를 해서 사진을 찍었을 때 아름답게 나오는지 그것이 눈에 띄는 것 같아요. 네. 그 변화가 있다면 그게 변화된. 근데 사진 제가 이제 앞으로 사진을 찍을 때 사진을 달리 찍을 것 같아요. 이번엔 동화를 이용해 미술 수업을 해볼까요? 한 단락의 동화를 가지고도 저마다 다양한 느낌이 쏟아져 나온다. 혼자 캔버스 앞에 앉아있기만 해선 결코 얻을 수 없는 것들. 생각의 벽을 허물어가는 과정에서 작품의 기틀이 다져진다. 그러니까 느꼈던 것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공유하고 또 새롭게 느낀 것들을 얘기하면서 자기가 이제 어떻게 그걸 가져갈 것인가, 그 내용을 가져가야지 면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별로 그렇게 토론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본격적으로 면 위에 표현해봅시다. 흔히 일반인들이 보기엔 어렵고 난해하다고 생각되는 추상화. 하지만 직접 해보니 알 것 같다. 이해할 수 없었던 형상 아닌 형상들. 어느새 수강생들은 직접 그런 작품을 만들어내고 있다. 혼자 아무리 자기가 작업실에서 뭐 작업을 한다 해도 그거는 한계가 있고 이렇게 우리가 여기서 집단적으로 같이 하면서 배우는 효과는 저는 어디에도 없을 것 같아요. 정말 많이 배웁니다. 꼭 미술관에서만 미술 수업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버스를 달려 도착한 곳은 천혜의 자연이 살아 숨쉬는 두타연. 꽁꽁 얼어붙은 겨울의 껍질 속에서 봄을 향해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생명이 엿보인다. 자, 이곳에서 수강생들은 어떤 것을 발견할까? 부지런히 카메라 셔터를 누르며 자연 속에 직접 스며들어 보는데 찾고자 하는 것은 얼음 속을 흐르는 물처럼 겉모습이 아닌 내면의 모습. 기존에 미술대학에서 공부를 했었었는데 이제 캠프에 와가지고 다양한 추상미술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각도로 접근하고 있었거든요. 화면의 구성이라든지 아니면 화면이 가지고 있는 힘, 생명력 같은 경우에 오히려 좀 더 포커스를 맞추게 해주시니까 굉장히 그 화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힘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두타연을 탐방한 후 어딘가로 이동하는 수강생들. 그런데 다들 뭘 들고 가는 거예요? 앉아서 도시락이라도 드시게? 아, 저기 앉아가지고 그림 그릴 거거든요. 마음에서 나오는 그 자연물과 교감하면서 느낀 걸 제 손끝으로 표현하는 거. 네. 그러니까 말로만 들으시면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숲으로 들어가 나무 사이사이에 자리를 잡고 앉는 수강생들. 도화지를 든 걸 보니 여기서 그림을 그리려나 본데. 눈을 감고 3분을 지나게 됩니다. 묵상이 아니기 때문에 잡념이 들어오면 잡념이 들어오는 대로, 좋은 생각이 들어오면 좋은 생각이 들어오는 대로 그냥 받아들이고 그냥 흘려보내세요. 어떤 그 형식화되고 관례화되는 어떤 미술의 형식을 떠나서 진정한 자기의 모습을 찾아가는 미술 수업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순간 그 무엇보다도 크게 느껴지는 손바닥 위에 작은 돌 하나. 내 안에 들어오는 감정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다가 하나 둘 연필을 움직이기 시작한다. 지금 이들은 풍경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보고 있다. 마음으로 이 사물을 눈으로 훑어나가는 그 형상이 그대로 보이지 않는 손으로 이렇게 그려지면서 마음 속에 심상이 이렇게 산의 조형으로 늘어났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너무 사랑스럽고 보면서는 도저히 그릴 수 없는 그런 그림이 그려진 것 같아요. 삶의 아름다움을 이렇게 회복시켜주고 싶은 겁니다. 네, 진정으로 삶이 아름답다라고 할 때 자신이 처한 환경이 어렵고 슬프더라도 이겨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삶의 아름다움을 회복하는 것은 예술로 정말로 가능합니다. 우리의 삶에 항상 다 있었지만 느끼지 못했던 것들과의 조우. 예술은 멀리 있지 않다. 예술은 난해하지 않다. 그저 우리가 솔직해지는 것에 익숙하지 못할 뿐이다. 봄을 품고 있는 겨울처럼 내 안의 봄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술이다. 황재영 화백은 탄관촌의 애환을 있는 그대로 담아내기 위해서 30년 전 퇴백으로 들어가 실제로 광부가대 일을 하면서 그림을 그리셨다고 합니다. 관찰자가 아니라 나 자신의 삶 자체를 그린 거죠. 네, 그래서 그런지 이 예술 캠프를 직접 찾아다니고 느끼고 온전히 나 자신 스스로를 담아내기 위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잘 배우신 것 같아요, 경희 씨가. 네. 관찰을 해서 그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걸 그대로 면 위에 담아내는 게 추상화가 아닐까 싶네요. 네, 맞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이 추상화가 좀 어렵구나라는 네네. 생각이 들었는데 저도 한번 도전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예술 캠프 다음에도 또 진행이 되는 건가요? 그럼요. 태백 미술 연구소에서는요. 전국 각지 어디든지 찾아가서 열흘 동안 진행되는 예술 캠프를요. 재료비만 받고 진행을 하고 계시다고 하네요. 너무 좋네요. 네, 예술의 세계에 빠져보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태백 미술 연구소로 문의해보시는 것도 좋겠네요.